Worldwide K-pop Channel One The K. 안녕하세요, 윤종신입니다. 오늘 멜론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 윤종신.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학창시절 때부터 좋아했던 음악을 하게 된 데까지 또 음악을 한 와중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아 이건 진짜 이 앨범을 들은 게 고1? 제 고1 86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팝음악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팝 프로그램들에서 틀어주는 음악들이 저에게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게 락을 듣다가 갑자기 시카고라는 팀의 음악을 듣고, 시카고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락 성향의 음악을 많이 했는데 데이 포스터라는 프로듀서가 함께하는 앨범이 두 장의 앨범이 있었어요. 한 앨범은 16집 Hard to Say I'm Sorry가 있는 앨범이고요. 그 다음 앨범 17집에 You Are The Inspiration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피터 세트라라는 베이시스트이자 보컬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정말 좀 신기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너무 남성적이기도 하면서 어디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독창성 있는 창법을 가져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윤종신 10집에 소모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소모를 들어보면 딱 시카고와 데이 포스터의 어떤 기법들이 혼용이 돼서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 목소리를 하는 거 보면 피터 세트라의 어떤 소리를 던지는 방법이 많이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룹 시카고의 You Are The Inspiration.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락을 중고등학교 때 했거든요. 헤비메탈 그룹을 했었고 굉장히 센 음악을 했어서 창법 속에 좀 쫙 지르는 게 있어요. 그때 제일 많이 좋아했던 게 주다스 프리스트와 아이언 메이든. 주다스 프리스트는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희소같이 희소같이 하잖아요, 심사 볼 때. 그냥 아예 색깔 자체가 달랐어요.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시작했거든요. 독보적인 자기의 섬이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다스 프리스트의 음악 중에서 제일 명반이라고 하는 Defenders of the Face라는 앨범 가운데서 Rock, Hard, Right, Free라는 라벨 푸드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그 사람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뭐 본능적으로라든가 조금 탁 목소리를 이렇게 꾹 눌러서 공명 없이 부르는 노래들은 라벨포드의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아이언메이드는 또 주다스 프리스트하고 다르게 더 폭발적이고 더 숨가쁘게 달리는 팀이거든요. 얘네 진짜 셌어. 드러머의 니코 맥브레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숨가쁘게 달리는 드럼의 1인자예요. 기타도 그렇고 조금 덜 정제된 맛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예전에는 백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라인세스 음반, 원판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산 원판이에요. 당시에 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큰 돈을 주고 되게 아껴서 바늘을 올려서 들었던 그 앨범을 들으면서 되게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하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제 히어로 같은 사람 중에 락이 짱인 것 같아요. 제 음악을 들어보면 저하고 같이 열거되는 뮤지션들이 꽤 있는데 유희열 씨, 김동윤 씨, 이적 씨 이 셋 중에 누구 곡을 제일 좋아하냐면 저는 이적 씨인 것 같아요. 이적은 그 안에 굉장히 굵은 심지가 하나 팍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뭔가 딱 관통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섬세한 데 많이 빠지게 되고 여성들한테 감성팔이를 다 해요. 우리나라 가요 발라드들은. 근데 저기 꿋꿋하게 그냥 남자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남성적인 절규? 이적 씨 앨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도 여성이지만 외인 딱 듣고 아 얘는 그냥 홀로 딱 굵은 나무처럼 있는 아이다. 딱 오래전 날 제 노래 불렀을 때도 이 친구는 정말 자기 색깔이 강하구나.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판매량을 떠나서 인기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잘해. 일본 뮤지션들은 사실은 가장 우리나라 가요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들이고요. 실제적으로 70, 80년대, 특히 80년대 뮤지션들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90년, 80, 90년대 편곡자들, 그리고 좀 앞서간다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요. 특히 안전지대라는 그룹을 워낙 좋아했었는데 그중에서 타마키 고지는 제가 제일 영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타마키 고지 독집 앨범이 나오면 흔히 말하는 에코, 공간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그 되게 과감한 시도를 한 노래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참신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꼈고요. 잘 들어보시면 뭐 오래전 그날이나 뭐 그런 노래들의 풍들도 정말 드라이한 사운드로 가끔씩 가거든요. 저하고 정성호 씨 나름대로는 굉장히 실험을 했던. 경희대 공연 한국 첫 공연할 때 정말 맨 앞에 서가지고 광분하면서 봤던. 이렇게 라이브를 잘할 줄 몰랐어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뮤지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나오는 음반들은 너무 훌륭해요. 이 여자 목소리는 참 음색을 들어본 강수지 씨 80년대에 정말 예쁘고 음색이 여린 그러나 노래를 들어보면 절대 못하지 않는 노래 너무 잘해요. 곡과 편곡이 너무 훌륭하고 이마미키가 90년대 초반에 했던 그 여린 목소리지만 풀 오케스트라 반주에서 그걸 탁 부를 때 그 느낌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예쁜 가수들한테 많이 워너비를 제가 이마미키 같은 저렇게 감정을 노래한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옥주현 씨한테 주었던 나에게 온다 박지윤 씨 줬던 목격자 같은 노래 제 노래 가운데서 그런 류의 발라드들은 이마미키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곡이 많죠 이마미키의 음악들이 되게 예뻐요 우아하고 특히 이별가를 줄 때는요 가창력들보다는 이런 창법을 하시는 분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더 슬프거든요 원래 흡수는 그때 다 끝나요 돌아가신 해철이 형이 얘기한 건데 그때 데뷔할 때 초반에 이미 그 사람 워낙 대가라 빨리 느꼈더라고요 데뷔하면 음악 흡수 못한다고 흔히 말하는 이렇게 스폰지 같은 역할은 끝나고 계속 도구를 이용하고 저도 그래서 되게 레트로 음악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게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윤종신의 플레이리스트, 멜론 플레이리스트 잘 들으셨나요? 그런 어떤 속얘기, 음악을 들었던 속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많은 공부가 되고 교과서가 됐던 노래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노래들 중심으로 띄워드렸고요. 다음 플레이리스트 하실 분의 음악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